안녕하세요. 오늘은 북어채를 그냥 간장으로 해서 볶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웍을 달아놨잖아요. 기름을 안 넣을 거예요. 이게 북어채가 한 400 정도 되는데 물에 이렇게 씻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길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르세요. 요 정도 먹기 좋게. 그래서 물에 씻어서 이렇게 불려놨더니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웍을 달았어요. 좀 눅눅하게 할 거예요, 저는. 기름도 안 붓고 일단 한번 볶아요. 북어채를. 이렇게. 아무 기름도 안 들어가고 북어채 씻어서 자른 거. 이건 불려놓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잘라서 씻으면 이렇게 많이 양이 이렇게 불더라고요. 그렇죠? 이거 옛날에는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경북 지방에서는 그 보풀이라는 걸 결혼하면 시댁에 가면 그 반찬 중에 제일 정성이 들어간 으뜸 반찬이었어요. 국어를 뜯으려서 엄마들이 막 숟갈로 막 해서 가루를 내고 근데 이제 옛날에 먹던 그 맛이 먹고 싶으면 이렇게 대처를 해서 하는 거예요. 국어채 깨끗한 거 사다가 이게 400g 샀는데 이렇게 씻어놨더니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기름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지금 이렇게 볶는 거예요. 볶는 거예요. 센 불에. 그러면 이제 물기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스며들고 이렇게 볶으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오돌오돌해져요. 황태채를 사다가 여러분들은 이거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뭐 열흘 정도도 괜찮아요. 냉장고에 넣어놓고 밑반찬으로. 황태구이보다 또 색다른 맛이에요. 이제 어느 정도 덮어지면 이제 이게 생선이라 또 혹시 비린내가 나면 싫잖아요. 그래서 술을 맛술을 또 한 두 개 넣을게요. 쭉 흘러가면서 넉넉하게 넣으세요. 그래서 이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덮어지면 비린맛이 가시겠죠? 왜냐하면 이게 막 양념을 따로 하고 해서 붓고 이러면 젊으신 분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아 하시더라고요.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.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양념 그릇 따로 해서 개고르면 설거지거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저는 웍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요. 이런 방법으로. 넉넉하게 천천히 볶다가 또 간을 넣고 하면 돼요. 물기가 좀 있기 때문에 불을 끌 필요 없고 불을 조금 낮춰서 제가 그냥 간을 여기다가 할게요. 이렇게 밀어놓고 불도 조금 낮췄고요. 이제 간장을 한 스푼 정도 넣고 왜냐하면 이건 맛간장이에요.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간이 또 조금 있잖아요. 그리고 간장 하나만 넣고 이거는 진간장이에요. 넣고 여기다가 이제 마늘도 조금 넣어서 뽀글뽀글뽀글 마늘도 그냥 한 숟갈 넣을게요. 뽀글뽀글뽀글. 설탕도 조금 넣을게요. 설탕도 두 숟가락 정도 넣을게요. 설탕이 또 들어갈 때 들어가야 감칠맛이 나더라고요. 무조건 난 설탕 싫어 막 몸에 안 좋아 이래갖고 안 쓴다고 해가지고 능사가 아니고 이렇게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 돼. 이렇게 기울여서 녹이세요.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했으면 불을 조금 높이세요. 이제 마늘이 끓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한 두 스푼 정도 또 올리고당을 넣을까 넣고 참기름도 넣을 거예요. 참기름도 한 스푼 넣으세요. 근데 얘들은 이제 물이 빠져라 하고 센 불에다가 빠글빠글 끓이세요. 좀 높여서 빨리 끓게. 어느 정도 마늘도 되고 하니까 이제 소금에 빠글빠글빠글 해지고 있어요 지금.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게 그냥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. 반찬 많이 되면 맛있어요. 근데 어느 정도 하면 불을 조금 낮추고 제가 천년조미료 깨도 깨가루인데 한 반 정도 갈은 거예요.
제가 그래서 이건 뚝딱뚝딱 쓰는 거예요. 이래갖고 이렇게 하면 뭐 거의 뭐 한 스푼 정도 들어간 거예요. 처음에 충분히 이제 덮었잖아요. 그래서 황태의 비린내라든가 또 술을 넣고 같이 볶았기 때문에 비린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. 현재 좀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올리고당만 불 끄고 쑥 둘러면 끝이에요. 한테에 이렇게 밋밋하니까 멋쩍 내보려고 또 쪽파가 있어서 쪽파를 또 송송송 썰어 놓을 거예요. 쪽파도 이만큼 두 대 씻어놨어요. 냉장고에 또 쪽파가 남으면 이렇게 또 사용하셔도 돼요. 이렇게 송송송. 이 파란색이 보이면 좋잖아요. 그냥 쪽파도 그대로 투입. 참기름을 조금 더 넣어야지. 그러면 또 넣으시면 돼. 제가 왜냐면 여기에 들기름도 넣어도 한태하고 잘 어울리는데, 여러분 젊으신 분들 혹시 혼자 자취하고 이러신 분들은 참기름 들기름까지 막 갇혀놓고 못 살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가장 대중적인 거, 참기름은 안 드시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참기름을 쓰고 있어요. 들기름이 있으면 또 들기름 넣어도 돼요. 이제 고슬고슬 지금 이렇게 됐어요. 간도 조금밖에 안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좀 반짝반짝반짝 참기름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으면 참기름 하나 더 넣고. 상태가 다 먹어가지고 이 참기름 들어갔나 소리도 안 하죠. 또 반짝반짝해지겠죠. 이제 불을 끄면 돼요. 이걸 뭐 애기들도 먹여도 괜찮아요. 좀 잘게 해가지고. 제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는 걸 먹인 이유도 우리 손녀가 애기 때부터 할머니 반찬 밥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는 반찬을 만들어서 먹이고 이렇게 먹여서 길렀어요. 그래서 순하게 잘 크더라고요. 불을 끌게요. 황태 볶음 완성이에요. 제가 간도 한번 보고. 너무 맛있다. 순한 황태 본연의 맛. 황태 볶음 완성.